그러니까 상난이도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지 한 단계 더거든.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그리고 이제 이 센이라는 교재의 C단계는 이 상난이도보다 두세 단계 더 이렇게 가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면 X의 계수가 얼마나?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그다음 이제 뭐만 보면 돼? X의 계수만 봤으면 좋겠어. 얘나 물론 다 전개해서 푸는 애들도 있겠죠. 어? 그건 참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X의 계수만 보자, 얘가. X의 계수만 볼 거니까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해 놓고선 차근차근 계산해 보자, 이거지. 여기서 1차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여기서도 1차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여기서 1차 뭘로 나와? 이 짠짠 한 거에서 4 곱하라는 얘기지. 이 짠짠 하면 얼마? 이 AX지. 이 AX에다 4 곱하는 거 얼마? 8AX지. 그럼 8A네. 8AX. 진짜 따라해보니까 정말 막 따라하고 싶지 않아? 계산법 되게 심해지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 따라해봐야 괜찮아요. 어? 여기서 1차는 어떻게 나와? 엄마, 엄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5X가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15X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 플러스 BX. 그렇지. 부호까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그냥 연결 부호가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얼마래 지금? 마이너스 1이래. 아, 10 다시 쓰면 어떻게 해? 8A 마이너스 15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8A 플러스 B가 얼마? 넘어가 버리면 10. 플러스 15 되니까? 그렇지, 14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근데 봐. 선생님, A, B 값 찾으라고 했는데. 상수항이라고 한다면 A값 찾고 B값 찾아서 여기서 상수항, 여기서 상수항에서 둘이 더해갖고 상수항 찾아야 돼. 그럼 A, B값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몇 개? 한 개죠? 맞아, 안 맞아? 나 안 나. 안 나. 근데? 짜잔. 그냥 넘어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자연스럽죠? 부정방정식 풀이죠? 맞아요? 차근차근해.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 A가 A하고 B를 이것도 따라해봐요. 괜찮아요. 응? A하고 B 이제 할 건데 A부터 차근차근. A가 얼마일 때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1일 때. A가 1일 때. 너 그러면 계산해봐. A가 1이야. 8만 넘어가면 되지. 그럼 B값은 얼마야? 6.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 A가 2일 때 16 나오지.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2죠. 맞아, 안 돼. B는 마이너스. 어? 자연스러우세요! 그렇지. 얘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3부터 넣어도 될까, 안 될까? 무조건 안 되겠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한 쌍이 나오죠. 자연스러운 조건. 이게 수학이야. 얼마나 이해가요? 그럼 A 값은 얼마? 스몰 A는 1. 스몰 B는 얼마? 6이죠. 그럼 스몰 A가 1, 스몰 B가 6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A 제곱하면, 즉 1 제곱하면 1 나오지. 짠짠이니까. 근데 거기서 4 곱하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수항은 얼마야? 4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여기서 전개시키면 상수항은 어떻게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18이죠. 왜 그게 얘기 안 해? 친구들끼리는 잘 얘기하잖아. 어, 근데 그럼 얼마야? 아니야? 얘는 이거 안 할 것 같아. 답 몇 번? 1번. 무슨 말인지 얘가? 자, 선생님 잠깐 보자. 앞으로를 위해서 좀 복잡하게 나올 걸 생각해서 이 부정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선생님이 조금만 더 봐줄게요. 보세요. 이게 A하고 B 순서상 찾아야 되지. 됐어요? 문제 살짝 바꿀게요. 이게 8이 아니라 내가 2라고 한번 해볼게. 문제가 나올 때 이제 분수도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고 푸는 거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얘를 나타내 줬으면 좋겠어. 한 문자에 관해서. 예를 들게요. 그럼 B는 14 마이너스 얼마? 2 A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놓고서 풀면은 더 간단해. 자, A가 1일 때. 2 빼주면 되니까 B는 얼마? 12.
맞아 맞아. 2일 때. 4 빼주면 되니까 10. 3일 때. 6 빼주면 되니까 얼마? 8. 4일 때. 8 빼주면 되니까 얼마? 6이죠. 이해가?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재수없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2a 플러스 3b가 14. 이해가요? 그럼 요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줘요. 3b 뭐 선생님이 그냥 쓰는 거야. 넣고 계산하기가 안 되는지 안 되는. 3b는 14 마이너스 얼마? 이 a죠. 그럼 b는 전체 다 3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봐봐야 돼요. 이 현상을 놓고서, 이 식을 놓고서 해석을 한번 해봐. b가 자연수라고 그랬지. 그죠? a도 자연수라고 그랬고. 얘가 자연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 없어져야 되지. 이 분자 14-2가 뭘 뜻지 갖고 있냐? 분모 3을 없앨 수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뭐의 배수? 3의 배수예요. 뺄셈이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 14에서 자연수를 뺄 거지.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뭐만 보면 돼? 14보다 작은 3의 배수만 보면 돼. 14보다 작은 3의 배수가 뭐 있어요? 3, 6, 9, 12밖에 없잖아. 그럼 3, 6, 9, 12가 나오는 A값 찾아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니면 넣어봐. 1부터. 1 넣어봐. 얼마 나와? 12지. 12는 3의 배수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나오겠죠. A값은 1일 때, 나오겠네. 그럼 10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B값은 4겠지. 이해해봐. 4지. 10이죠. 10은 3의 배수가 아니야. 아니죠. 그럼 돼, 안 돼? 안 되네. 그렇지. 그렇게 판단해. 뭐에 관해서 풀고 나타내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써먹어. 문제 풀 때. 3 넣어보면. 3, 6이니까 8이지. 돼, 안 돼? 안 되죠. 4이 8이니까 8 빼면 얼마? 6이지. 6은 되지. 6은 3의 배수니까. 아, 그러면 얘 4일 때 얘는 얼마? 2가 나오겠지. 5일 때는 안 되죠. 6일 때는 안 되죠. 7부터 해봤자 될 거야, 안 될 거야? 당연히 안 되죠. 뭐밖에 없어요? 1,4, 4,2, 이거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이런 요령 알고 있으면 좋고.